내가 이게 경매가 나올 것 같아서 액자에 파색을 달았어라는 설명과 함께 그걸 설치하는 작업 영상이랑 안녕하세요. 온님의 아트토이 표현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님입니다. 부다덕입니다. 아, 오늘은 아트토이 표현하면 제가 사실 그 멘트가 많이 없거든요. 영화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많이 없는데 뱅크 씨는 그래도 몇 번 다뤄주셔가지고 맞아요. 워낙 네임드라 그 대중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가지고 뱅크 씨는 이 뭐 반갑죠. 보는 순간 다 뱅크 씨스러워 딱. 멋있어. 네, 이제 보는 순간 시그니처를 딱 알아본다는 게. 딱 아까 저 와가지고 저 뒤에 글자를 못 보고 저건 뱅크 씨인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진짜 뱅크 씨인 거에서 약간 희열 돋아서 진짜 이제 느낌이 약간. 오늘 소개해드릴 라인은 플라워 본버 2017년도 버전이에요. 사이즈는 360mm고요. 그때 당시에 발매가는 48,000엔이었어요.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발매가는? 그러면 진짜 뱅크시 작품인데 48,000엔 정도면 누구나 할 만한 거 아닌가? 이게 지난번에 오베이에 이어서 이제 그래프티 베이스로 저희가 소개를 했다는 건데 뱅크시 자체는 자신은 아트 테러리스트로 자기는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모든 영역을 초월한 현대미술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뱅크시에 대해서는 설명을 뭐 저희가 예전에도 여러 편으로 했었고 뭐 온님도 좀 아는 것처럼 워낙 네임드라서요. 지금 이거는 뱅크시의 주축으로 활동하는 그 브랜덜리즘이라는 곳이랑 싱크라는 메디콤토이 산하의 회사랑 협업으로 콜라보레이션에서 나온 에디션이고요. 브랜덜리즘 같은 경우 약간 반달리즘에 대한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뱅크시와 뭐 워낙 권위에 대한 풍자, 뭐 자본주의에 보낸 메시지, 뭐 평화 그리고 길거리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모든 작업들을 하잖아요. 얼굴 없는 스타고. 약간 위트 있게 팩트를 비트는 느낌도 네. 있고 워낙 유명한 작품이 많은데 뭐 풍선 들고 있든 아니면 뭐 쥐 그림이 됐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라인은 처음에 제가 보니까 2000년도에 그 We Love You So Love Us라는 앨범 자켓에 실렸었어요. 처음에는 2000년도에 그게 뭐 CD랑 LP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003년에 벽화로 처음으로 공개가 됐었거든요. 이 그림 자체가 2003년에 Love Is In the Air라는 타이틀로 해서 소개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테러리즘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세한 건 뭐 제 인스타그램 유부다덕 지하실이라는 해시태그가 있는데 그쪽에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보가 있고요. 앨범 자켓 이야기가 나와서 이 얘기는 좀 여담이지만 뱅크시를 설명하기엔 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온 게 뭐냐면 2006년도에 페리스 힐튼이 데뷔 앨범이 나왔었어요, CD. 힐튼이 노래를 했었어요? 네, 앨범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돈이 많아서 된 건가? 네. 그 당시에 섹스 스캔들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아, 알죠. 그 당시 영상도 봤죠. 워낙 그게 유명했는데 뱅크시가 뭘 했냐면 앨범을 한 500장 사요. 진짜? 500장을 사서 뜯어가지고 거기에 섹스 스캔들을 조롱하는 텍스트들이랑 이미지를 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영국 전역 레코드샵에 몰래 바꿔치기해요. CD를. 그렇게 해서 페리스 힐튼 건 샀는데 보니까 웃긴 거예요. 뭐야 이거. 대박. 그래서 그 당시에도 뱅크시가 했구나 해서 리셀러도 그 당시에도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 당시 한 70만 원 막 이렇게.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진짜. 제가 또 기록을 또 찾아봤죠. 이게 너무 재밌다. 아, 이거 뱅크시 장난 아니네. 그래서 보니까 딱 마침 작년에 경매가 났었고 입찰가가 2,200만 원. 그때 그 CD가. 뱅크시는 진짜 이 모든... 저는 그냥 언어의 마술사 느낌이거든요. 언어의 유인은 물론이고 뭐 모든 작업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설명해준 게 그 뱅크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지 않을까. 토이 자체는 뭐 아까 들어보셨죠. 네네. 되게 묵직하죠. 네, 묵직하고 보시면은 그냥 뱅크시를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일단 뭐 사실 모른다고 이제 네임드 때문에 왠지 약간 안경이 잠깐 그 뿌얘질 수 있거든요. 사실 본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근데 그 네임들을 제거하고 그냥 작품만 바라봤을 때 디테일이 엄청 좋아요. 이 보시면은 딱 가볍잖아요. 복면에 폭탄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꽃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거고 폴리스톤으로 만들어졌고요. 원래 컬러는 화이트 버전이 올 화이트가 있고 올 블랙이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회색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이건 콘크리트 버전이에요. 콘크리트 버전이라고 해서 또 나오고 또 월 이미지가 있는 그래서 좀 욕을 좀 많이 하긴 해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근데 정확하게 뱅크시가 했다라는 건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 아까 말했던 브랜덜리즘 같은 경우는 뱅크시의 영감을 받아 라고 되어 있지만 모두 다 뱅크시겠구나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이런 오피셜한 작업들에 있어서는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이 아까 48,000원에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네. 하셨는데 진짜 괜찮은 가격이에요. 괜찮은 가격인데 지금 뭐 리셀로는 뭐 한 4,500
그래서 600뭐 이렇게 하고 있고. 아, 이것도 여기서 파는 건가? 이것도 M1스토어에서 팔고 있는데 그 가격은 지금 여기도 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게요, 600이네요. 네. 600. 네. 그리고 이 뱅크시를 소개할 때 온님한테도 꼭 같이 이제 온리뷰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2018년 10월에 소도비에서 경매가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게 이제 걸 위즈 벌룬이라고 해서 풍선을 든 소녀 그림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당시에 경매가 소도비에서 워낙 이슈였었고요. 그 전에 기사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라이브로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땅 15억의 낙찰 땅땅 하는 순간에 그림이 갑자기 작동하던 액자가 파쇄기가 작동하면서 그림이 찢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네, 유명했어요. 그 왜냐면 기사로도 엄청 많이 나왔었고 그 당시에 사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뱅크시를 몰라가지고 뭐 이런 또라이가 있나. 네, 근데 그게 이제 뱅크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건지 다들 모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뱅크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 인스타그램을 제가 그 피디님들한테 보내드릴 건데 뱅크시가 어떤 설명을 했냐면 내가 이게 경매가 나올 것 같아서 액자에 파쇄기를 달았어 라는 설명과 함께 그 설치하는 작업 영상이랑 낙찰한 순간에 리모컨 버튼을 눌러서 파쇄기가 하는 게 나와요. 반쯤 이렇게 쫙 잘려서 그림이 잘려서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인스타그램에 게재가 됐고 이걸 설명하는 이제 유명한 말을 함께 게시했었거든요. 파괴하려는 충동 또한 창조의 충동이다라는 말인데 이게 피카소 말이에요. 피카소 말을 인용해서 또 쓴 거고 이게 게시가 되면서 전 세계 인스타그램에 일러스트나 디자인하거나 뭐 그런 작가들은 다 자기 그림 찢어서 나오는 거 패러디해서 나오고 여기서 재밌는 건 그거죠. 과연 15억 원에 낙찰받은 사람이 그 작품을 그대로 들고 갔냐 나도 취소했느냐가 궁금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반응을 보고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뱅크시를 다룰 때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아, 뭐 지금 밀어 떡 박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뱅크시는 상업적인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뭐 베니스 비엔날레는 전 세계 예술 축제거든요. 뱅크시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시는 얼마 전에 자기가 그냥 아무도 초대하지 않아서 내가 왔어라고 해서 자기가 그림 걸고 앉아 있었어요. 그걸 또 영상 사진이랑 그렇게 해서 올렸었고 이 전방위적인 활동하는 영역 작가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명해야 되겠지만 이 짧게 한 편 한 편씩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워낙 좋아서 이게 꼭, 네.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게. 되게 저는 근데 딱 보는 순간 내용을 아예 모르고 봐도 되게 인상 깊었고 뱅크시스럽다라는 인상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네. 왜냐면 보시면은 지금 이 작품의 얼굴 표정과 그 복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네 맞죠. 네, 마스크라고. 그리고 이 자세와 의상과 이 모든 것들이 이 꽃과 사실 그렇게 어울리는 요소는 아니에요. 되게 언밸런스하거든요. 근데 뱅크시의 작품들을 그동안 보면 약간 팩트를 위트 있게 비트는 느낌을 좀 강하게 그 보여줬는데 네. 근데 약간 이건 뱅크시스럽다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던 거지 저는 뭐 사실 작품에 대한 정보는 아예 네. 없었으니까. 뱅크시가 이런 컬러나 이런 것들이 가끔씩 있지만 거의 다 흑백 반전이 있는 게 뱅크시는 얼굴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 작업하고 도망가야 되니까 저번에 소개했었던 오베이처럼 종이로 해서 붙여서 뿌리고 뜯고 바로 도망가는 제일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게 스텐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이도 표현이 되는 거고. 근데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죠. 네. 이런 네. 것들은 진짜 하나 소장해도 그럼요. 발매했을 때 그 작가의 감성을 내가 소유하는 듯한 약간 그런 그쵸. 그 대리만족이 있잖아요. 뭔가 그의 작품을 가지고 나가. 뱅크시의 일부분을 내가 뭐 그러니까요. 만분의 일 조각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다는 느낌. 그와 그의 정신세계와 공유한다는 느낌. 아. 한다면 뭐 여러분들 예, 아껴놨던 삼지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더 해주실 말씀? 네 없습니다. 네. 뱅크시는 뭐 설명들을 했으니까. 그렇죠. 뱅크시야 뭐 워낙 뭐 다음에 워낙 또 다른 편에 유명하니까. 또 다른 액기스 다른 액기스 다른 액기스 이렇게 가. 좋습니다. 뭐 다음 편은 언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온리뷰 아트토이 편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다도님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안녕.